청양 천장호 출렁다리입니다. 칠갑산 등산하려고 왔는데요. 207m, 높이 24m, 폭 1.5m. 네트 챌린지? 오, 흔들려. 네. 마지막 바운스 네트. 이거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물이 잔잔하니까 방향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. 2009년에 개통한 다리인데요. 그 당시는 길이가 제일 길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게 더 많이 생겨서 10년 넘었는데 1박 2일 11년 4월에 촬영했다고 하네요. 세계에서 제일 큰 고추 구기자. 이게 물 바로 위에 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. 요 호랑이. 아, 좀 너무 무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용하고 호랑이 포토존이라고 합니다. 칠갑산 정상까지 가는 나무데크인데요. 경사가 좀 심하네요. 중간 전망대. 아, 여기서 경치 좋네요. 아, 은근히 힘드네. 너무 오랜만에 왔나 봐. 정상 2.9km. 1km 밖에 안 왔대요. 일단 1.5km? 아, 은근히 힘드네요. 1km 남았는데요.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. 딱히 나무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. 그래서 길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저 위에가 정상인가 본데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등나무가 있네요.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561m.
저쪽 천문대 산장로 쪽으로 가서 택시 타고 천장호 출렁다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. 천문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정표를 못 찾아서 그냥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출렁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저쪽에 무슨 알프스 하늘다리라는 데가 있는 데크길이 있는데 가보고 싶지만 지금 정상 올라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건너가고 있습니다.